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요즘 많은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 학생분들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데, 데스크탑보다는 편의성 때문에 노트북들을 많이 구입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노트북을 안전하고 험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노트북 파우치 하나를 소개하고 리뷰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오롬의 노트북 파우치 스퀘어입니다. 이 노트북 파우치의 사이즈는 노트북 13인치, 14인치를 담을 수 있는 크기 하나랑 15인치를 담을 수 있는 제품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은근히 가죽으로 된 제품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예전에 아이패드와 맥북 파우치를 핸드메이드로 맞춰서 사용을 했다 보니까 이번 리뷰할 오롬 파우치가 특히나 더 반가웠습니다. 오롬에서는 국내 핸드메이드 문구 브랜드이며 지난 30년간 고급 비즈니스 문구류와 가죽 소품들을 직접 제작, 그리고 판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이 오롬이라는 이 문구가 완전함이라는 순우리말이라고 하니 누가 봐도 국내에서 만든 핸드메이드 제품이구나. 그런 부분을 알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고급스러운 제품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 보시는 것처럼 포장부터 되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구입을 하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스를 열게 되면 이 안에도 네, 엄청 고급스럽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지를 한번 이렇게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부드러운 소프트 타입의 가죽 노트북 파우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소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 소재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티드 레더 소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리뷰하는 이 제품의 사이즈 같은 경우는 13인치, 14인치 노트북을 담을 수 있는 크기라서 가로 350, 세로 227, 그리고 높이 18mm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색상의 경우는 네이비, 레드, 블랙, 그리고 제가 지금 리뷰하고 있는 터코이즈 색상, 이렇게 총 4가지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안쪽을 한번 볼게요. 일단은 여기 지퍼 있는 쪽도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지퍼를 이렇게 열게 되면 이 안에를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빼고 안쪽을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내부에도 수납 공간이 나뉘어져 있어서 서류, 그리고 마우스 패드 등 액세서리들을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퍼 자체도 옆으로 이렇게 한 3분의 2 정도? 이 정도 열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건들을 수납하기에 되게 괜찮은 그런 파우치라고 좀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좀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이 전면 가운데를 보시게 되면 여기 오롬이라고 로고가 각인이 되어 있죠. 이게 좀 한층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 가죽 제품답게 구입할 때 이니셜 각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각인은 파우치 뒷면 상단의 중앙에다가 해주고 있는데 불박, 금박, 은박 이렇게 새길 수가 있으며 서체는 영문 고딕, 영문 이탈릭, 한글 명조 이렇게 새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문 고딕 불박으로 박아봤습니다. 네, 박은 게 네, 이런 모양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진블로그라고 이렇게 딱 가운데다가 박았죠. 이렇게 박고 나니까 네, 이거 자체가 진블로그 네, 브랜드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죠. 아, 이니셜을 새기는 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안 새겨도 되니까 네, 이런 점이 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랑 아이패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맥북 13인치 네, 이렇게 담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제 아내가 사용을 하고 있는 맥북 터치바 13인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이패드 프로 4세대를 구입을 했죠. 12인치 제품으로. 아이패드도 여기다 넣어서 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파우치 자체가 여유롭게 14인치까지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 담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조금 작다 하시는 분들은 15인치 제품이 있으니까 15인치 파우치로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무료 교환 및 반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트북 사이즈가 애매해서 실제로 보지 못해서 좀 불안해서 매장 방문 여건이 조금 힘들어서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이 이벤트를 이용하시면 되게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 제품 수령 후 3일 이내여야만 가능하고 이니셜 각인을 안 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제품이 좀 어떤지 궁금해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경험해보시면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를 같이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가죽 제품을 핸드메이드 제품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금액이 솔직히 수십만 원 깨지는 건 기본이거든요. 이 제품 오롬 노트북 파우치를 사용한다는 건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금액에 사용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노트북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가지고 다니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리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롬 노트북 파우치 스퀘어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시간 되는 대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